아까 한 선생님께서 초등만 통하는 거 아니냐, 뽀로로나 안경.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할 때 썼던 거예요. 네. 고등학생들도 이 뽀로로를 들려주니까 눈 뜨기 전에 웃는다는데, 그렇게 이게 효과가 큽니다. 네.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초등 애들은 뭐 열광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 맞아, 맞아. 저는 왜 보통령인가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눈 뜨기 전에 웃을 정도로. 자, 그러면 드디어 끼떴다 방냥 때. 즉, 전마다 한두 명씩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아줌마 선생님 아니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질문을 다 해대. 응? 아줌마 결혼하셨어요? 이런 얘기. 네. 자, 그럴 때, 선생님들 대응법이 중요하죠? 뽀느님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말 끼어드는 애를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 홀딱지가 나요, 나중에. 자, 선생님들 어떻게, 대응법을,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을 해보신 분. 발표 한번 해보실까요? 음성을 해제하시고 누구 발표를 해주셔도 좋고 채팅창에다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이걸 다룰 줄 모르면 정말 내가 이러려고 마을 교사 되었나 하는 자괴감에 휩싸입니다. 저는 1급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1급 비밀? 어, 네. 아, 네. 1급 비밀이다. 네. 어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면 그때 얘기해 줄게. 그러고 아, 유연한데? 아니면 아주 또 하나는 유연하신 대답이다. 자기가 네. 제일 자신 있게 표현한 사람한테만 따로 알려줄 거야라고 얘기해요. 오. 제가 미술을 가르치거든요. 아동 미술. 네. 예, 네, 그럼 나이랑 상관없이 애들이 제일 많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몇 응.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애는 있어요? 막 물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자신이 제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만 얘기해 줄게 해놓고 애들 잃어버려요. 브라보. 네, 응. 그렇게 합니다. 아, 아이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때도 제일 좋은 학생만 끝나고 나서 알려줄게. 그러면 허허, 참, 야, 역으로 찌르신 거네. 아, 좋아요. 네. 1급 비밀이야. 지금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하신데, 이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기술은. 얘는 끊임없이 자꾸 질문해. 그러면 땡 까버리는 거.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답하셔야 돼요. 정색하면 싸움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1급 비밀이거든. 열심히 하나 끝나고 알려줄 거야. 이러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는 거네요. 네. 어떤 30대 번호반 여 선생님이 선생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하신대. 너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런데 유연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내 관심 받고 싶어. 요 하트입니다. 시작. 너내 너관심 내 받고 관심 싶구나.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예. 이따 고개를 관심. 약간 옅다 관심. 예.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 이걸 직관이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셀카 찍을 때 사실 잘안 웃게 돼. 우리 아마추어들은 카메라 들이대면 웃다가도 정색, 이제 얼굴이 굳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셀피 찍을 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렇게. 그리고 얼굴 표정을 그렇게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얼짱 각도가 나와요. 선생님들도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한번더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네. 잘하셨어요. 또한 번은
이게 이제 사실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특히 이제 학교에 나가시면 좀 메모해 놓으세요. 요건 꼭 메모해 두시래. 한 반에 6 내지 9%의 아이들이 ADHD입니다. ADHD. 6 내지 9%면 20명을 잡아도, 뭐 자유학기제에서 20명을 잡아도 2, 6이 12.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 적어도 한 명은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수업이. 근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법인데, 제가 한 녀석이 3월인데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네. 뭐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 질문하고 말 한마디 하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 교사는 잔머리를 잘 돌려야 돼요. 착하면 안 돼. 교사는 착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 가서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수첩을 이렇게 비웠어요. 그러고서, 야, 너는 질문이 굉장히 창의적이야. 그 질문을 그냥 허공에 날리지 말고 미리 여기다 정리를 해. 수첩에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이 너의 그 질문 리스트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지 않겠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꼬셨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지한 질문? 아니야. 질문을 안 해. 왜냐? 이게 ADHD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ADHD 아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그럼 벌써 입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 ADHD입니다. 그래서, 적으라고 하니까 왜 질문하냐? 적으려고 보니 질문을 까먹은 거예요. 애들이. 네, ADHD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한 번은 특수반 애가 그반 애들이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 하면 애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실 수업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뭐 질문하면 뭐 애들이 막 옆에서 이러니까 애는 전혀 신이 났네. 그냥 질문, 그냥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뭐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박수 받으니까. 그래서 걔한테는 뭐 어떤 처방을 내렸냐. 너는 말하기 전에 다섯을 세고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뭘 해? 질문하기 전에 다섯을 세고, 호흡으로 다섯을 세고 질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질문 안 해, 그때부터. 왜? 5시다가 까먹거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애들을 다루는 쉬운 방법입니다. 잇떴다 방점땡 다시 한번 시작. 잇떴다 방점땡.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거는 이가 빠졌네요. 드라이커스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그 목표가 있다. 잘못된 거지만,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거를 1930년대에 이미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목표가 있음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 끌기다.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센 척해. 근데 거기서 센척 하는데도 관심을 못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업을 공격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도망을 갑니다.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자 보세요. 드라이커스는 거의 90년 전에 이 연구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광명주 감님하고 영향이 있어요. 네. 광명주 감님이 2010년에 가을에 교육감을 취임을 하면서 더 이상 서울의 학교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무엇? 초반. 치유교육.
에이, 체벌이 근데 이래서 그때 강노영 교육감님하고는 나중에 제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 질문을 드렸어요. 교육감님 그때 말씀하시면서 왜 그 핫 이슈를 건드리셨나요? 응? 우리 사회가 체벌이 없어졌을 때의 그 무중력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게 뭐 정 의도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하신 거냐 아니면 실수로 그냥 한번 해볼까 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거예요. 체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 체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단방에 없어져야지 서서히 없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양쪽에서 막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진보적인 그 교사들한테도 아니 체벌이 없어지면 뭐, 우린 뭐 갖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과 이 낯선 행동이 이제 연구가 절실했던 게 불과 10년밖에 안 돼. 따끈따끈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퀴즈 맞춰보실까요? 낯선 행동의 목적, 무 끌기? 관심 끌기.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그 다음에 센 척하기에 실패하면? 공격하기. 공격하기. 그 다음에 도망가기. 원인은 무엇이다? 제가 아이들의 이 낯선 행동을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거는 아이들이 우울하더라. 우울해. 35년 동안 제 책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을 보시면 이 책에서 이 결국은 원인을 알고 보니 우울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다. 그러면 백신이 필요하다. 낯선 행동을 예방하려면 뭐 해야 된다? 예,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엄지척이 좋다. 잘한다. 서로 돕고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요거를 제가 노래로 율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룰다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요거는 제가 노래를 만들고 율동까지 했습니다. 같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요? 우리 집 앞 GK 이름 빙고라디오 그겁니다. 같이. 낯선 행동. 낯설다 이거예요.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거기까지. 시작. 낯선 행동. 요거는 애들한테 학교에 가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애들이 낯선 행동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를 잘해주는 것보다 친구들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그 다음에 센 척은 무릎이 저 허리에다가 뭐야 센 척하는 거예요. 센 척하기 공격하기 시작. 센 척하기 공격하기 그 다음에 뛰어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슬퍼서 눈을 가리 얼굴 가리. 또 시작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2절 하지 말라는 게 낯선 행동 예방 낯선 행동 예방 엄지척이다 시작 낯선 행동 예방 엄지척이다 그다음 두 손을 들고 서로 마주잡고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자 시작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주면. 잘할 수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시작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자 1절 다시 낯선 행동의 목적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2절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어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여기 낯선 행동 여기 지금 우울감을 짓고 근데 신통하게도 이 히떴다 방장땡에 백신이 있어요. 두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 무엇일까요?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 우울감의 치유 백신이에요. 소속감과 자존감. 네,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저는 마을 선생님들께 마을 선생님께 드리는 기대가 이 바로 이 아이들을 아이들의 끼를 발산시켜서 끼를 끄집어내서 애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이 시대 마을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매두위 채팅창에 맞춰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알고 계세요. 자살률이 1위야, 1위. 그러니까 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우울이 1위라는 거죠. 그렇죠? 우울이 1위야. 그러면 어른만 우울해? 애들도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착각하게 우리 학교의 위기, 아이들의 위기는 바로 이 우울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을 우리 마을 선생님들께서 물론 교사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담임 선생님, 애들 소속감 높여주세요. 수업하는 선생님, 애들 자존감 높여주세요. 다양하게 해서 다양하게 수업해서 자존감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상을 한편 보실 텐데요. 얘는 이 ADHD를 갖고 있는 애인데 지적발달 장애예요. ADHD이면서 지적발달 장애인데 밤마다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다?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서 뭘 가르쳐도 애들이 수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 방해하는 애들을 아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어요. 영상의 질은 좋지 못한 제가 올린 건데 저도 우연히 영상을 구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에 나가셔서 기회가 있으면 이걸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Kind of him because he thick glasses and his clothes were different and big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Wait. Why do we have him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Here. Yeah. Yeah. Right. You had a picture of President Bush. So I like where you didn't say because we could be doing an advertisement. Yea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All right. Where does the president live? Yeah. Savannah Avenue. Now, he's just shooting the different things. I was scared. I really was scared. 초등학교 3학년. Even though it was kind of exciting, one part of it, at the other side, it was like, I don't know that I can do this, and what happens if it doesn't work? Did that sound like Marietta? No! That's what it was. All right, he's going to tell us about the violin, and we'll be, okay. Peter, he's going to tell us about it. Shh. Okay. And first, there's two parts that you need. Wait, hey, Andy. Shh. No, he's fine. 자, 선생님들 여기 얘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뛰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낯선 행동을 종합 선물 세트죠. 관심 받고 싶어서 얘가 나오는 거. 얘가 관심 받고 싶으니까 얘도 관심 받고 싶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떠들고 방해하고 정말 낯선 행동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촉촉하게 이정표를 잡아보세요. He's fine. He says, do you want to stand by Peter? Yeah, man. Do you want, yeah, Peter? Do you want to stand by Andy? Yeah, man. All right. Shh, shh. Okay, now, there's two parts that you need to play the violin. The bow and the violin. That's right. Without the bow, you can't play the violin. Yay, Peter. Will you... 이런 애들이 한 명 있다면 선생님 그 마을 교사 하실 마음 있으세요? 근데 그런 애 이런 애들이 지금 교실에 전국의 교실에 한 명 내지 세 명 있다는. Yeah. Now, Andy, tell me, is there something that he could do to hurt the bow? Yes, he could ruin the horse okay, string. Okay, so what should he do if he wants to hold it? Would you show him? Peter, listen to Andy. He's going to tell you how to properly hold this. No, we will not hold the violin. No, only Andy will hold the violin. Only Andy will do that. Only Andy holds the violin. But Peter? Peter, no. Wait, listen, stop. Whoa. At the count of three, I want you to hand that to Andy. One, two, three. Would you hand it to Andy, please? Peter. Do it for Mrs. Stallings. Thank you. Okay. Now, listen to Mrs. Stallings. No. I did it back. You gave it back. Now, listen to me. Do you want to sit at the corner and share with the class? Listen to the sharing. Peter. Okay. No. Just a minute. I see it. I'll tell you what we're going to do. Okay. I want your hands off of this. I want your hands off of this. That was a little scary. No, I didn't want to see myself paying for a new violin. We had made it through the first week of school. 여기서 우리는 피터 행동의 목표를 살펴야 됩니다. And at the same time, I thought, wow, can I do this all year long? I was always on guard.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 이 아이들이 힘이 세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요. 아이가 힘이 약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왜? 같이 놀아주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다들 자기를 따돌렸다고 하게 됩니다. I'm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ing to happen when I'm not there and that they're really going to need me. And that's scary. I was pretty scared of him because he was pushing people, kicking people, and the class didn't know what to do, so he had strangled me and already pulled my finger back. So I didn't really start off to like him. And if you listen, you could hear blue in wind over water. Yeah, sure. What makes it blue? Why is cold blue? Okay. Stuart? Ice. Consistent.
a little unpredictable. The kids were taken back by it. Even I was. Peter가 낯선 행동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얘가 뭔가를 성취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얘를 미워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관심 받고 싶은데 자기가 관심 받지 못하는 데 대한 화풀이 이런 거죠. 지금 교실 안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슬퍼서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애들까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의 공,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 아이들, 이런 애들이 흔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입은 걸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 대목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보시죠. 입력합니다. 보세요. 이거 봐요. 이 정도면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맞아요.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ourselves. 네, 이래서 이제 집단 상담. 저 아까 상담 선생님 계셨는데요. 그 상담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좀 잘 활용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in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네, 그래서 드디어 상담 선생님이 집단 상담을 하십니다.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d Peter back?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자, 만약에 그 피터가 너를 공격했는데 너도 그렇게 한다면 피터는 어떻게 하겠니? Probably do the same thing we would do to him. 우리 나라도 똑같이 하겠죠?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ter. 이 대목입니다. 선생님들 이 대목 잘 봐주세요. 이게 이 다큐의 하이 클라이맥스인데요. People just to. 네, 피터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Get attention. 네, get attention. 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단 상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피터도 뭘 하기 위해서다? 관심 끌기 위해서다. 네. Or get a reaction out of people.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him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네, 어떻게 해라? 피터가 못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근데 만약에 키 작은 피터가 농구를 한다고 했다. 그럴 때는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we're all so restless, very impatient. We have to wait in line to work. 피터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그에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 대목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러더니 실천합니다. 바로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And I'm not sure that I knew third graders were capable of doing that. In fact, I know I didn't think third graders were capable of doing that. Would you sit in your seat for just a moment? Yeah. I need...
in your seat. At the count of three. One, Peter. One. Two. Are we going to have to talk to you in recess, Peter? I'm sleepy. You're sleepy? Well, I'm sorry you're sleepy, but we need to talk just a moment. At the count of three, I need you in your desk. Sorry. Okay. What's that? Sorry. It's okay. Cool.애들이 이제 아이를 받아들여주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얼굴 좀 보세요. 네, 애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애들이 주변, 그 변화된 게 애들, 주변 애들이 피터를 인정해주고 엄지척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그랬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낯선 행동 우울감의 백신이 뭐다? 무슨 감과 무슨 감? 소속감과 자존감. 애가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완전히? 네. 이 표정 보세요.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의젓하게. 보세요. 이거 영악한 이 녀석들 보세요. 네? 결국 그 이렇게 심한 ADHD 지적발달 장애 아이의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됐어요? 이 아이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워낙 자존감이 그 ADHD 아이들의 문제점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ADHD 학부모 자조 모임 거기에도 가서 강의를 했고 그때 그 학부모님들께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 주변에 친구가 안 와. 친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무너져요. 애들이 안 놀아주니까 자존감이 왕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자존감을 과연 어디서 찾을까 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인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해 보기도 하고 왜? 무엇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3년 그 4년 전 3년 전이죠. 천호 중학교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 가지고 애가 마침 학교에 안 나왔을 때 그 반 애들하고 이 영상을 같이 봤어요. 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구를 닮은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희 반에만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클래스에 이런 애들이 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페이스가 말려서 이 아이에게 낚여버리면 가령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못난 행동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려고 할 때 박수를 쳐주면 이건 마치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려고 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줘야 돼. 제가 애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힘들 거다. 여태까지 애는 그것을 관행처럼 이렇게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 텐데 그러나 우리 이를 악물고 참아보자. 그리고 대신
얘가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때는 그때 우리 아낌없이 툭툭 쳤다.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왔는데 그 반에 몇 명, 한 두 명 정도의 아이는 얘하고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전히 그럴 때 거기 맞장구를 자꾸 쳐주려고 그러고 박수치고 웃고 그러는데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때마다 놀라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얘가 아주 훌륭한 수업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예 너에게 역할을 좀 해서 컴퓨터 앞에 앉히고 네가 이거 조작하는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애가 뭐가 커졌어요. 나도 이 반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또 하나 자존감이 이렇게 커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낯선 행동이 관심 끌기의 출발인데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애들에게 설명했고 그 아이의 낯선 행동이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네, 두 번째 시. 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춤추고 노래해 보겠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터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 서로 돕고 인정해주는 우리는 친구. 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근데 이거는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얘들아 어느 반이든 이런 아이들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과도 평화롭게 1년을 잘 지내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외면하고 내가 바람직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아낌없이 엄지척 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15분 쉬시고서 지금 그러니까 15분 50분에 뵐 텐데 질문 하나씩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럴 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참여의 시간으로 지금 3시간째 들어가면 선생님들도 좀 몽롱해지죠? 근데 이제 질문하시면 이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15분간 짤막한 질문도 좋고 어떤 사례여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다음 시간은 질문 즉답 시간이 되겠습니다.